중색 몸으로 악기를 만드는 남자 두깝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노래 연습하다 보면 압력, 압축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근데 어려워.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고 이게 뭐 힘을 주는 건지 빼는 건지 엄청 헷갈리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참고 봐주시면 앞으로는 압력이 뭔지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 이런 단어들을 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냥 듣자마자 어려워, 하기가 싫어, 잘 모르겠어, 한자 들어가면 기본빵으로 그냥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메커니즘을 상상하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나름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상상을 딱 해보고 나니까 와, 이해가 안 돼. 그냥 뻘짓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압력이라는 단어를 쉽게 만들어 볼 거예요. 압력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숨의 힘 이 정도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편하게 숨을 마시고 뱉어, 거기다가 뭔가 해, 그러면 폐에서 올라온 숨이 뭘 하든 어쨌든 상태가 변하겠죠. 그냥 편하게 뱉은 게 뭔가 변하면 그게 모두 그냥 압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붕 올라오다가 여러분들이 뭐 똥 싸듯이 힘을 빡 줬어. 그러면은 올라오던 숨이 어떻게든 변하겠죠. 그냥 그게 압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안 어렵죠? 자, 이제 끝! 안녕히 계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자, 압력은 이해를 했고 이제 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압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짧게 소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성대는 불수익은 뇌로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근육이다. 뭔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숨을 쉬고 뱉을 때 움직이고, 어렵게 얘기하면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 움직인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혼자 못 움직이고 숨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보통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성대는요 숨이 새는 게 없으면 보통 다른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혼자 잘 움직여요. 근데 성대가 떨지 못하게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 꽉 지워서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벌어져서 호흡이 막 하고 새거나 하면 다른 힘이 필요해집니다. 힘을 꽉 쥐었을 때는 버티다가 터지면서 숨이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확 벌어지게 되고요, 그 벌어진 걸 힘으로 막아야지 노래가 되니까 어떻게든 아등바등 힘을 쓰게 되고, 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숨을 막으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어쨌든 뱉고 막혀야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 하고 있던 못 하고 있던 어쨌든 벌어졌을 땐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대는 떨어야 되는데 경직돼 있으면 못 떨죠. 한마디로 긴장을 했을 땐 그게 노래 소리가 아니고 그냥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압력이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올바르게 만들어진 압력이라는 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숨을 마시고 뱉을 때 성대가 이완된 상태일 때 열심히 뱉고 있는 숨이 새지 않으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의 오류가 시작됩니다. 뭔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 정도 알고 나면, 아 그럼 뭔가 막고 못 가게 하고 누르고 덮으면 숨이 안 새니까 압력이 생기겠구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인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숨이 안 새게 했다, 그럼 성대가 잘 떤다, 이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비닐 두 개를 떨게 만들어봐요. 떨리고 있죠? 여기서 공기가 막히나요? 아니죠? 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뱉고 잘 막았을 때는 이게 막히는 느낌이 아니라 잘 나가는 느낌이 든다고요, 여러분. 제가 백날 첫날 노래는 편하게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가수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고음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단 한 명도 음 올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수가 없었어요. 뭐 유지하는 게 힘들다, 발음이 힘들다, 감정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음 올리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시다고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이야? 편해야 된다는 거야. 이 노래 불편해요 하는 건 원래 편하다는 거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여기 아주 다른 스타일로 노래를 하는 가수 두 분의 인터뷰를 넣어 드렸습니다. 솔직히 야성화 부를 때 힘들지 않아요, 박효신 씨도?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예. 높아서 힘든 게 아니고? 난 죽을 것 같던데? 높아서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노래들은 다 높아서요.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첫 번째 부분은 쉬운 듯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힘을 줘서 부르시게 되면 뒤에 나온 후렴 부분의 감동이 약화되기 때문에 비음만... 두 분 다 공통점은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경호 형님 고음을 들어보세요. 저게 어딜 봐서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냥 숨 쉬듯이 편하죠? 근데 여러분은 꿈을 꿔요. 와, 엄청 힘들게 내는 것 같다. 자, 정신 다시 차리시고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최고 고음으로 지를 때 그냥 무리 없이 지르는 고음이 뭐
어때요? 겁나 쉽게 내시죠? 여러분이 압력을 뭔가 힘든 거, 고된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순간 막 배에 바벨 올리고 막 숨 참았다 뱉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꾸 안 해도 되는 것들에 꽂혀가지고 평생을 고생하게 되시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숨을 못 나가게 하고 지금보다 목에 힘이 좀 빠지면 어떻게든 노래는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잘하는 노래, 가수들 노래, 우리가 듣고 와 좋다라고 생각하는 노래는 편하게 낼 때만 나온다는 겁니다. 편하게 내는 상태일 때만. 제발 이해를 해주세요. 제발 제발. 튜브를 8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야, 그래서 압력이 뭔데 이 미친 돼지 새끼야 하실 타이밍이 됐어요. 지금 쉽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이 숨을 마시고 뱉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뭔가를 해, 그래서 소리가 나. 이때 뭔가 막히는 기분이 들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잘 빼고 숨을 잘 마시고 뱉어가지고 성대가 이완된 상태로 공기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성대는 지나가는 숨을 잡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므라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성대를 늘려라, 당겨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여튼 뭔가 해가지고 성대 모양을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위로 늘려서 조금만 가까워질 수 있게, 최대한 힘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숨만 지나가도 성대가 알아서 떨려요. 성대가 떨기 시작하면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동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숨들은 속속속 잘 지나가는데요, 그때 어떤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기냐? 저항감이 생겨요. 저항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떨고 있다라는 얘기를 잘 생각해보면 엄청 빠른 속도로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순이 못 나가는 건 아닌데 어떤 힘의 그 성질이 앞으로 쭉 가고 있는 놈이 있고 성대가 계속 붙었다 떨어질 때마다 그 못 나가는 놈들에 의해서 반대의 힘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저항이 생긴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데 우리가 노래를 하는 데는 이 정도 이미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다음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 파트에서 99%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힘을 빼고 모양을 잘 만들고 숨을 뱉으면 알아서 저항이, 숨을 뱉는 만큼, 뱉고 있는 만큼, 잘 떠는 만큼 알아서 저항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소리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뱉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닫는 걸까요? 알아서 저항이 생기는데 당연히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히 비슷하게 계속 뱉어주는 게 저항이 잘 만들어질 환경이겠죠. 성문상압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상압이랑 하압 이런 용어가 왜 나누어져 있을까요? 둘의 역할이 다르니까 나눴겠죠. 성문이 그냥 성대라고 생각하시고요, 성대 아래, 성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압력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아래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뱉어주고 성대 위쪽에서도 뭔가 해가지고 잘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노래를 할 때는 계속 뱉고 있어야 될까요? 뭔가 틀어막아야 될까요? 정답은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뭔가 정답! 이렇게 외칠 만큼 확신은 아직 안 생기셨겠지만 아유 당연히 뱉고 있어야겠네 하면서 끄덕끄덕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1번, 노래를 할 때는 뭔가 틀어막히는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된다. 2번, 잘 노래를 할 땐 굉장히 편안한 기분이 든다. 3번, 올바르게 형성되는 압력이라는 건 숨을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상태로 뱉어내고 있을 때 형성이 된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연습할 때 막히는 기분 들면 안 돼. 잘 나면 편안한 느낌이야. 숨을 계속 처음이랑 똑같이 뱉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 벌써 이 세 가지 기준이 생기시는 거예요. 압력이 뭐냐고 하면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올바른 압력, 노래하기 좋은 압력, 대부분 가수들이 쓰는 압력,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숨이 원활하게 뱉어지는 걸 방해하는 행동들은 결국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 써먹거나 이걸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원해가지고 한 번 정도 하거나 음치를 그냥 소리낼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거나 미래랑 상관없이 지금 당장 그냥 음을 맞추게 하거나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노래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성대는 굉장히 유연하고 섬세한 근육이고요, 아주 조금만 긴장이 들어가더라도 진동이 어마무시하게 줄어듭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트라이앵글이요, 손가락을 아주 살짝만 이렇게 대고 쳐도 탕 하고 나는 게 등 이렇게 탁하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을 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을 익히시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상들이 이런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처음 노래를 하는 사람도 감이 오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니까 아무 영상이나 잡고 오늘 이 영상으로 이해하신 개념을 기준으로 연습을 해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좀 정확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마지막 최종 화면에 띄워드린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거나, 두 번째, 댓글 링크 보시면 제가 터드캔에 엄청난
성능 발성 루틴과 연습 방법이 들어있는 전자책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공릉동에 학원을 운영 중이니까 실제로 와보실 수 있겠죠. 어떤 걸 선택하시든 모르고 하거나 이상한 걸 보거나 대충 하는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10년은 앞서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전자책은 30년, 오프라인 레슨은 100년. 자,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참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연습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숨을 편하게 마시고 뱉는다. 2번 허어 발음으로 하품하는 소리를 낸다. 3번 처음에 딱 뱉어진 숨을 유지하면서 하품으로 음을 올려본다. 그냥 숨 한번 마시고 뱉어보시고요. 이 세 가지를 천천히 더해가시면서 잘 느껴보시면 그냥 숨을 이렇게 뱉는 것보다는 뭔가 휴지 낀 것처럼 숨이 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이상한 압력 연습 같은 거 하실 때보다는 훨씬 편하게 숨이 콸콸 잘 나가고 있는 느낌도 드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하품 그 해보시고 마시고 뱉어. 어떤 하품이든 상관없어. 그냥 진짜 레알로 하품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냥 쭉 처음에 뱉은 상태 유지. 계속 뱉고만 있는 거야. 다른 거 하면 안 돼. 자, 이게 편해지고 나면 그 상태에서 하품을 계속 하면서 음을 올려보세요. 그 음이 올라갈 때마다 하품을 더하는 거죠. 같은 양으로 뱉으면서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숨이 안 딸려요. 엄청 넓게 들리는데 숨이 하나도 안 딸리죠? 이게 왜 안 딸리는 걸까요? 올바른 압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지금 방금 이런 상태를 깨지 않고 어떤 연습을 하시든 이 상태가 깨지지 않게 계속 적용을 시켜보세요.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찾아와 주셔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